예. 매주 토요일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주둥이를 놀려봐. 웃기거나 잘 부르거나 못 부르면 욕처먹어. 어크가요제 레전드 우승 상품이 도시바 노트북. 아우 졸라 좋네. 어크든 휴먼이든 누구든지 참여해. 감동과 웃음이 함께하는 어크가요제. 매주 토요일 밤에 잡지랄 개소리 하면 주둥이에 공구리 친다. 네, 워크가요즈 매주 토요일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하겠고요. 진로팅 그 이용권 도착 안 하신 분들 아직 처리가 안 됐으니까 내가 쏘는 게 아니잖아요. 진로팅에서 쏘는 건데 좀 더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바로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네, 자, 감동과 웃음이 함께하는 워크가요즈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 노래방의 지존 진러팅이 함께하고 부천의 명물 수족관이죠. 관상새우의 지존 뭐였지? 수중공원이 함께합니다. 플로우라이더 YG 패밀리 G-Dragon 할라라 요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UCC 최고의 브랜드 사자TV 유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도 어디가 속불리진 않아. 사람 마음도 또 좋을지라지 마라. 더 말할 것도 없어. 너와 나 벌써 떠나가. 별창의 소리를 찾아서 오늘 소리는 발정난 외구 앞잡이 오랑캐가 여자 관계가 폭로되기 전야에 벌벌 떨리면서 오줌 지리는 소리였습니다. 이 교훈은 인기점 얻었다고 정신 못 차리고 여기저기 깃발 꽂으며 존슨 잘못 놀리면 인생이 한 번에 훅 갈 수 있다라는 교훈이었습니다. 별창의 소리를 찾아서 이 캠페인은 오랑캐 김밥이 함께합니다. 저희 오랑캐 김밥은 여진족과 거란족, 흉노족들이 막 급하게 만들던 김밥입니다. 오랑캐 김밥. 이놈의 그냥 오디오 프로그램이 미쳤나 지랄 오랑캐를 처먹었나 이씨. 왜 이렇게 끊기고 지랄이야 지랄이. 임병을 것들이 아주 그냥 확 쳐서벌라게 그냥 그냥 아니 뭐 이렇게 끝내고 지랄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자 오크가 이제 매주 토요일 밤 11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시즌 MVP 우승자에게는 도시바 울트라북 최신형이 지급이 되고요. 200만원 상당입니다. 그리고 매주 인기상에게는 진러팅 상품권 그리고 주 MVP에게는 2만원의 상금이 누적이 되겠습니다. 뭐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노래를 즐기면서 함께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점이고 깜짝 놀라시겠지만은 이 오크가이제를 말이죠. 음악 관계자분들이 또 듣고 계십니다. 설마가 사람을 잡아 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참여자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인터넷 노래방 진러팀과 함께하는 워크가요제. 자, 첫 번째 참여자는, 뿌님이십니다. 뿌님이신데요. 닉네임 요 따위로 좀 짓지 마세요. 자, 본인은 귀여워 보일 거예요. 쌍비엽하고 이, 그 우자로 뿌인데, 방구 소리 같아요. 네.
자, 그 의자에다가 그 방구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이제 밀착을 시켜가지고 방구를 끼면 뿌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참가자 뿌님의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재미없거나 노래를 못할 경우에는 바로 잘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노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는 게 에픽하염 돈이도 나는 게 인솔 노트북 내놔 내놔 나는 게 인솔 자자 되면 마들 파들 오늘도 미스라 기본은 빙빙빙 일반 타석이 맞는 스윙 보여줄 때 벌레 올려봐 너의 주둥이에 대포동을 쏴라 니어의 주둥이에 나루오를 쏴라 너의 주둥이에 공구리를 쳐라 랩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인생도 못하고 니 주둥이에 그 한거리 연병을 넘어 나 지랄하고 자빠져 첫 번째 참여자름 기대를 했는데 자 심사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다TV 자발적인 정기구독을 하신 뒤에 끝까지 보고 결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 대신 한 사람에게 올인을 하셔야 되고요 뭐 이제 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투표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발적인 정기구독을 하신 후 1대1 대화로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참여자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참여자는 윗골이라는 분인데요 자 어떤 노래인지 MR로 부르시는 분들은 아 잠깐만요 MR로 부르시는 분들은 미리 자기소개를 좀 하고 진행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또 녹음했다고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MR로 부르신 분들은 꼭 한마디씩 하시고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꼴님, 네, 목이, 상당히 좀 잘해서 위가 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위꼴이에요. Everything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닉네임이 이제 윗골이었을 때부터 약간 좀 기대는 했었습니다만은 아주 CF 노래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아까 윈도우가 생각난다고 하시는데요. 자, 닉네임 윈도우 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저 윈도우 저 선전대 나오는 건가? 예. 그래서 윈도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걸. 자, 잘 들었고요. 다음 참여자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주 그냥 사람들이 아주 득세득세합니다. 득을득을은 좀 그런 거에서 득세득세하네요. 자, 다음 참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고 듣고님도 아까부터 기다리셨는데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고 듣고님의 노래, 아주 그 클래시컬한 노래죠. 그죠. 지금 이 순간 다음으로 상당히 좀 격정적인 그런 노래인데요. 클래시컬한 노래 중화반점을 불러주시겠습니다. 영어 고치도 보내주세요. 영어 보세요. 나 쟤니시 팔로마. 나 쟤눈 깔아 새끼야 또 저야. 야, 이제 나 중화 반점스. 짜장면은 짱짜해. 딱밤 공짜, 양파 공짜, 젓가락까지 공짜. 노래 못하네. 박자도 놓치고 음정도 빵점이고 짬뽕이나 쳐드삼 더 듣다가 귀성 보면 알겠습니다. 바이바이. 아, 잘 들었습니다. 아, 뭐, 재밌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앞에서 설레발이 까길래 좀 재밌을 줄이라도 알았는데, 이거는 뭐, 네, 짬뽕에다가 짜장 말아 드시고요. 자, 다음은, 킁킁 딴따라입니다. 킁킁 딴따라.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는 누구나 드리고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예약하지 마시고, 예약곡 중에 한 곡씩만 예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를 드리니까요. 자, 쿵쿵 딴따라님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만치 않아요 지금. 만만치 않아요. 안녕하세요. 오. 못 참겠어. 제디하고 만나고 싶은데 휴가 때마다 늘 보시는 걸 기다려줘. 응하는 남자 만나도 돼. 대신 미시 빅신 저는 그를 가. 스타일 오빤 본스타일 어스케이셔스 Sunday morning me
falling. Still some cover shell, some skin. Cloud and shining, I see moment. Unforgettable, you twist and fit the mold that I'm in.근데 목소리가 진짜 유승우 닮았다. 오, 그렇지 않아요? 진짜 유승우 아니야? 어? 진짜 저 심심해가지고 지금 나온 거 아니야? 목소리가 상당히 좀 유승우틱한. 네. 근데 이제 목 상태 좀 안 좋을 때 유승우 그때가 좀 똑같은 것 같네. 자, 일단은 점수를 쉽지 않아요 님께서 쉽지 않아요 님께서 두 번째 불렀던 윈도우 걸한테 1000점을 주셨습니다. 먼저 1000점으로 일단 1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구독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하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하고 나서 아니면 시청자분들은 채팅창에 물어보시면 알려주실 거예요. 자, 잘 들었고요. 네, 닉네임 그래서 그 큰큰큰큰딴따라님의 그 닉네임 코유승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뒤돌아서는 사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얼굴은 저 정종철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뒤돌아서 사진 찍는 분들이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좀 뭐 유명인이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힘들거나 서로 보기가 그럴 경우가 있는데 네이버에 이경빈 쳐주세요. 아, 이경빈 쳐주세요라고 치면 나와요? 안 나오면 죽는 단어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정말 가수인가? 뭐 어차피 모르는 가수고 나갑니다만. 자, 네이버에 이경빈. 오! 아, 이분이세요? 뒤돌만 하네. 아이, 농담입니다. 아, 설마. 슈퍼스타 K4의 제주 소년. 오. 이분이시구나.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유명하신 분이네요. 네이버에서 유신 쳐보세요. 네. 아직 뜨려면 좀 더 남은 거. 여기 출연하셨구나. 저도 봤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직접 기타를 치면서 너무나 좋았었고요. 그러면 이 유승우 붙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코승우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참여자는, 조미료 후추님, 네, 조미료 후추님의 노래였습니다.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였으면, 요즘 그 여자 꼬실 때 많이 부르는 노래라는데. 바라보네요 바라보다 지나도 돌아도 지나도
실격이고요. 아, 마이크 소리가 이렇게 안 좋으시나. 나였으면 마이크를 바꾸겠어요. 나였으면 마이크 바꿔줬으면 노래가 너무 좋았을 텐데 좀 지직되고 잡음이 들리니까 목소리를 다 갉아먹어요. 이 잡음이. 나였으면 마이크 몇 천원만 좀 가격을 올렸으면 좋겠네요. 너무 이게 헤드셋이나 아니면 좀 싼 거 쓰신 것 같은데 좀 더 싼 거, 좀 더 비싼 거, 좀 비싼 걸로 사주시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이크가 안 좋으면 노래를 아무리 잘 불러도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노래는 잘하시는 어느 정도 좀 되는 것 같은데 마이크가 막 덥석덥석 주둥이를 훑어가고 있어요. 자 다음은 랩 베리오스 진흙 속에서 피는 꽃. 요거 랩 부르신 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 불러야 돼요. 진짜 못 부르시면 진흙 속으로 파묻을 수가 있어요. 예, 진흙 속에서 피는 꽃이 아니라 진흙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예, 좀 자신 있게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어 마이크 체크 1 2 결코 올라올 수 없다던 틀을 넘어 숨을 재보 레이스 목숨을 걸어 수분을 거칠게 몰아 시벼 수첩에 꿈을 적어 변경 가득했던 땅에 내려밤 서서히 올랐었던 뿌리 깊은 나무 조바심에 올라서 무대가 너무나 좋았지만 먹고 밤을 뺏기에 내 손 땅이 좁았지 동료를 모으는 건 미친 내 운명 시간을 돌려놓은데도 어차피 마찬가지인 그 우린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 성공 실패 이 갈림길 가운데 차라리 너 멋질래 그게 더 좋을지 몰라 형들의 어깨로 넘겨보는 것은 절대로 내 상상과는 달랐어 가끔은 너무나 괴로워 어차피 걷는 길 오직 한 길을 걸하시든지 오래된 꽃에도 여전히 향기는 남아 우리가 태어났던 그곳의 낯선 거리에서 진흙 속에서 피는 꽃을 봤어 그 꽃의 의미는 곧 우리의 심장 모두의 기억 속에 서서 잊혀갔지만 모든 것을 얻었다 또 모든 걸 잃고 진흙 속에 피는 꽃은 피고 또 지고 작은 군중들 속에서 우리 외쳐내 다시 거친 그 말투로 마이크 아 끊겼는데 요 노래가 자신과 안 맞아요 뭐라고 궁신구정하는데 못하는 랩은 아닌 듯한데 발음을 너무 꼬아주시면서 정말 한국산 맞으신가요 네 말 좀 고맙고 좀 랩 하시는데 자꾸 그 좀 약간 좀 할렘과 스타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색해요 사실은 랩을 하시는데 좀 어색하고 그리고 가사 전달이 안 돼요 전혀 그러니까 랩을 사람들이 그냥 그럴듯하게 이렇게 표시를 그러니까 랩을 하면은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듣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너무 그냥 혼자에 빠져가지고 멋에 빠져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이 가사 전달이 안 돼요 이게 전달이 돼서 탁탁탁탁 4분의 3박자로 꽂혀줘야 되는데 혼자만 빠졌어요, 지금. 혼자만 빠져 있어가지고, 뭔가 좀 전달될 수 있고, 자기에 좀 맞는 노래를 좀 불러야 되는 게 아닐까. 필은 뭐, 할렘가에서 이미 권청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좀,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자, 이번에는 F돔 여우님의 좋은 사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 지한 새벽에 잠을 청하며 너를 그렇게 잊어버려서 시간이 가도 잊혀지지
아직한 눈을 생각하면서 원하는 게 있어 좋은 사람 만나서 마이크 사달라고 말해줬으면 소리가 안 들려서 뭐를 아 지금 소리가 거의 뒤죽은 듯이 소리가 너무 작아서 지금 이게 안 들려요. 너무 안타까운 게 혼자 속삭이고 계시는데 이거는 지금 뭐 그 반주곡만 들리는 것 같아서 좀 마이크의 볼륨 조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안타깝습니다. 속삭인 듯 해가지고. 자, 다음 참여자는 나는 가수닷. 네, 나는 가수닷. 기대가 좀 돼요. 나는 가수닷 님이신데요. 이런 남자 듣겠습니다. 자, 예약하실 분들 빨리 서둘러 주세요. 예약해 주시고요. 들어갑니다. 이런 나는 가수닷. 준비했습니다. 오늘 마이크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그 다음에 쉬어 이게 발음이 준비 젠젠세 발음이 너무 된 발음이 들어가요. 땡스 너무 된 발음이 들어가셔가지고 잘했는데 라고 하시는데 그건 제가 판단합니다. 네가 저 운영을 하던 건가요? 좀 마이크 상태가 너무 안 좋고요. MR 안 쓰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음질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본인이 심사를 하세요. 그러면 가서. 자, 다음은 바람기영님의 살다가 한 번쯤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다가 한 번쯤. 아, 쥐가 심사를 하던가 그러면은. 눈을 감기만 해도 눈물이 흘러 네가 보여서 많이 보고 싶어서 I know 다 끝난 일인걸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세상이지만 어딜 가도 너는 보이지 않아 살다가 한 번쯤은 마주치기를 난 아직도 그곳에 살아 아유 갑자기 끊어버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바람기영님의 노래였는데 MR로 부르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제가 MR을 살아가는데 MR을 쓰는 사나이 그런 분들 좋아해요. 자, 잘 들었고요. 방금 전에 부르신 분은 바람기역이라는 분이셨습니다. 현재는 윗골님께서 윗골 윈도우걸께서 1000점으로 1등을 달리고 있고요. 자, 다음은 신세계 통영님의 The Way라는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ay. 끊었어. 마이크 끈 거야? 뭐 이리 등심. 불합격! 아니, 왜 끊기는 거야? 안 끊기, 왜 끊긴 거야, 지금 또 왜? 아니, 왜 이렇게 1절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끊을 때까지 하세요. 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네. 자, 신세계 통영님. 자, 닉네임, 코악! 으로 하겠습니다. 코악! 네, 코악. 아니, 뭐 자기가 끊어버려, 왜? 자, 이렇게 짧게 짧게 끊으면은 점수 안 나가요.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예, 끊을 때까지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끊을 때까지. 자, 아, 신세계 통영님 닉네임 코악. 저 안 잘랐는데요. 내가 언제 잘라. 자, 이번에는 음공님, 예, 유이킴이죠? 오늘은 정말 MVP를 하고야 말 거야. 항상 1위 달리다가 역전당하는 정말 새우 잣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어, 코승채로 왔다. 고승철 뿐이거 뿐이거 자 들어갑니다. 코이킴 이번에 송년 파티 오죠. 12월 22일 날 그것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코이킴의 나는 아니 아니죠 어떤 노래를 들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힘이 없어. 네, 양희은이 부른 너 야동 봤구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라는 곡을 왜 분위기 자꾸 지랄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디서 캐스 분위기를 왜 자꾸 안녕하세요 양희은이에요. 너 이름이 뭐야? 너 얼굴 유신 닮았다.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분위기를 잡았던 거야. 아주 뭐 지금 몇 분 저 실례하셨어요 이미. 예. 이미 저기 그 성인용 하기스 지금 찾고 계시는데 아주 감미롭게 잘하시는데 오늘은 좀 뭐 분위기를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유이킴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야, 너 이름이 뭐니? 너 여자 잘 꼬시겠다. 자, 심상정입니다. 예, 제가 듣기로 상당히 잘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유이킴의 무대였습니다. 유이킴. 자, 오늘의 또 강력한 MVP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목 심슨. 이 사람도 만만치가 않나요? 닉네임이 호모 심슨도 아니고 호목 심슨이 되겠습니다. 호랑이 나무인가요? 자, 호목 심슨님의 노래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 예약하세요! 너구나? 나구나? 너구나!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뭐지? 어제 나이트에서 오셨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세팅을 뭐 방송 중에. 시작하세요. 이분은 뭐? 꼬마 됐쇼. 뭐가 문제인겨. 꼬마 그냥 놔도 있어. 모함을 열지 말고 그만 꼭 닫아도 있어. 엄만 다리 잡지 말고 혼자 말아 뭐 있어. 그래도 할라마 차라리 날 잡아 뭐 있어. 내가 캐치오 돼도 안 나이 멋도 안 나이 말아 뭐이 말이 마이 마이 나오이 꼬마 가 옆에 가가 뭐 가갈 게 있나. TV 봐봐도 없단 것만 알아 뭐 있어. 됐쇼 꼬마 됐쇼. 돈만 챙기고 꼬마 그만 재이소. 됐쇼 꼬마 됐쇼. 돈만 챙기고 꼬마 그만 재이소. 됐쇼 꼬마 됐쇼. 돈만 챙기고 꼬마 그만 재이소. 됐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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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쇼마. 처음엔 돈 준다고 들이댔다 아이가. 내 몸 산다고 뭐라 캐다 아이가. 그렇게도 내 몸 믿는 낙하인 니 먹겠노. 내 믿고 가만히도 간다 캐다 아이가. 말도 아이가 마 속이고 아이고가. 문제도 아이기라 인간이 아이기라. 사짜든 마 온데 다천지 빼까리. 글마들 때문에 내는 맨날 빛깔이. 음악은 음악이고 사업은 사업이라. 음악으로 장난치는 사업이 사업이가. 근데 내는 니한테 내 음악을 판다며. 내 하고 싶은 음악으로 장사를 한다며. 내 그림도 그리고 마 소문도 돌리고 마 음악도 뿌리고 마 뭐
뭐라 뭐라 캐싸도 인자마다 지압보라니 주디서 나오는 건 손 빼고 다 구라 맛도 모르고 내가 니 강 갔지 백발포지 백발집도 내 강 반대 힘 다 빼고 잡아던 내 무참 하이 사는 게 이런 기가 무깎이 하이 됐쇼 고마 됐쇼 돈만 챙기고 고마 그마 제이소 됐쇼 고마 됐쇼 돈만 챙기고 고마 그마 제이소 됐쇼 고마 됐쇼 돈만 챙기고 고마 그마 제이소 됐쇼 마 됐쇼 마 됐아 한숨 팍팍 땅바닥에 마 세리문대 뿌리고 씹는 이 쌍판 좀 뭉개지 마라 한 개도 못 없다 문 떼지 마라 니 학원 이럽다 뭐 가마 간지는 뭔간지 입만 열마는 구리 내 뻥까지 뭐 니가 나를 가르쳐 새우 첫같이 쩔더니 아는 척 고기는 뭐 본 놈이 물 줄 안다고 돈도 벌어 본 놈이 쓸 줄 안다고 음악도 돈 발음아 더 잘 판다고 에이 그거 진짜 아닌 거 내 안다고 콩알 반쪽도 모르면 니는 뭐 이름값 올리고 회사 키운 거 바닥 치던 시절 싹 다 잊은 거 다 처물하니 혼자 잘 키운 거 뭣도 모르고 내가 니 강 같지 TV보이 180도 내 강 반대 힘 다 빼고 자빠졌네 무참 하이 사는 게 이런 기가 무깎이 하이 됐쇼 고마 됐쇼 돈만 챙기고 고마 그마 제이소 됐쇼 고마 됐쇼 돈만 챙기고 고마 그마 제이소 됐쇼 고마 됐쇼 돈만 챙기고 고마 그마 제이소 됐쇼 마 됐쇼 마 됐쇼 뭐가 문제고 돈은 그냥 놔도 있어 지갑은 열지 말고 그만 꼭 닫아도 있어 시간 낭비 말고 혼자 받아 무이소 그래도 찝찝하마 뒤로 받아 무이소 그래 또 쌍또라이들 마이 무리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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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후이 콤마 가 옆에 가가 뭐 가갈 게 있을마 싹 다 입이 가가서 빨아 무이소 야우 어 괜찮았어요. 어 또 음사적이네. 자, 잘 들었고요. 어, 끝난 거 아닌가? 네. 자, 잘 들었습니다. 랩 호목 심스님의 랩을 잘 들었습니다. 뭐 대구 사투리라고 그러시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좀 이게 가고 있는 노래인가요 원래? 요즘 요 MR 좀 네, 보내주시면 전 전라도 버전으로 한번 하고 싶네요. 지랄하고 자빠졌구만. 한자 헛구마이 허울나게 주둥이를 찢어버란게 낫박을 그냥 날라버란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좀 MR 좀 있으시면 좀 보내주시고 자 호목 심슨 네, 호목 심슨 랩이었습니다. 호목 네, 닉네임이 심슨 네, 호목 심슨 네, 닉네임 코 심슨으로 네, 코 심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성의 신, 이게 발성의 신이 있는데 이게 니을이 빠졌어요. 바성, 바보의 목소리라 뜻인가요? 왜 발성의 신이라는 말은 있는데 바성의 신은 이게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일지 MR로 부르신 분들은 자기 공명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또 이해하시겠어요? 내 이놈을 잡아서 아구빵을 때리고 야산에 묻어야 되겠네. 이런 싸가지 없는 놈아, 이거 확 그냥 너 장난하냐 이거? 내가 바성의 신분들 때부터 알아봤으나 이 쭈꾸미 같은 놈을 아주 그냥 고추장을 넣고 비벼버라니까 아주 그냥 자 다음 참여자입니다. 킁킁 딴따라님 두 번째 도전이 되겠네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킁킁 딴따라. 여보세요 불러 야. 야, 야! 아저씨!
여기서 좀 끊을게요. 자, 지금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연습하는 게, 자, 지금 저, 끊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연습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 나름대로 이게 오크가 이제 예선인데, 이게 차라리 그, 지금 기타가 꼭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치는 것도 좋지만, 그, 보여지는 것에서는 좀 노래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노래에 집중을 못 하세요. 기타를 치시면서 하니까. 다음 도전 때는 그냥 노래만 부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래만 집중하시면 잘 부를 것 같은데, 기타도 잘 치시는데, 너무 기타를 치면서 하시다 보니까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뗐다 들렸다, 뗐다 들렸다. 노래에 한번 집중하셔서 부르시면 어떨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예, 기타를 치시면서 하니까 너무 집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 사람이 갑자기 줄었지? 가사를 보고 하셔도 돼요. 예. 자. 다음 참여자는 희응 ING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들어볼게요. Dear boy, you're my angel. Let me show you a better day. <웃음> 아유, 왜 자꾸 그 나를 비난해. 내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자, 목소리는 참 이뻐요. 예, 목소리는 참 이쁜데, 나머지는 다 안 맞아요. 목소리는 이쁜데, 뭐, 박자고 음정이고 다른 건 다 하나도 안 맞으니까 미워요. 예, 목소리는 이뻐요. 예, 목소리는 이쁜데, 예, 나머지는 다 미워요.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좀 아쉬움은 있네요. 노래 집중도가 좀 많이 떨어져서. 자, 다음은, 뿌님, 아저씨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님의 두 번째 도전입니다. 왜 안 불러요? 어디 갔어 또? 어디 갔어? 한 분 또 어디 갔어? 화장실 갔어. 아가씨 미워해요. 조금만 기다리지 못하겠어요. 화장실 간 거면. 네, 쾌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노래 예약해놓고 어딜 가셨어? 이 아가씨가. 못 살겠네, 나 진짜. 자, 이번에는, 바람기형님. 아까 좀, 조금 괜찮게 불렀는데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았는데. 자, 바람기형님의 인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인연!
가셨나요? 단 한 번 바라본 그대 눈빛은 날 사랑했나요? 또 다른 사랑이 와도 이제 쉽게 허락되질 않아 견디기 힘들어 운명 같은 우연을 기다려요 지워질 수 없는 아픈 기억들 그리워하면서도 미워하면서도 난 널 너무 사랑했었나 봐요 그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오, 오. 같은 음악처럼 다시 만난다면 서러웠던 눈물이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겠죠. 아, 죄송합니다. 아왜 이렇게 당황을 해? 사람들이 저 반응이 좋으니까 부담을 느꼈네 이 장반이.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오 예. 자 바성 아까 누구셨죠? 바람기영님. 자 닉네임 코승철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코스으 아 코철로 일단은 좀 믿도록 하겠습니다. 코철 네. 코승철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철로 더 잘하면 이제 코승철을 뺏어 오세요. 네. 코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철 너무 좋았고요. MR로 부르시면 진짜 느낌 살겠다. 노래 목소리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괜찮네요. MR로 한번 부르는 연습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코철님 잘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코승철이 또 3주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베스트 5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코승철도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면 안 돼요. 자 코승철의 오늘 첫 번째 도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승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은근의 너라는 걸이라는 곡 부르겠습니다. 너라는 걸. 언젠가 이 길을 나설 때 초라한 나뭇잎처럼 외로움만이 나의 전부였어 지금 다시 이 길을 지날 때 바보처럼 웃음이 나 꿈만 같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사랑한다 말할래 아니 그럴 용기 없잖아 나의 노래는 계속될 거야 널 향한 터질 듯한 Thank you.
너와 함께 걷고 싶은데 나의 노래는 계속될 거야. 널 향한 터질 듯한 후배 저 하늘을 날아서 너와 함께 숨 쉬고 싶은데 언젠가 내 옆에 파란새가 온다면 내 사랑을 느껴주겠니 나는 걸.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코승철의 노래 들었습니다. 현재 노래 중에 그 킹케님께서 요즘 좀 힘드실 텐데 코승철님에게 2,000점을 또 주셨습니다. 현재 코승철 2,000점 그리고 윗골 윈도우걸님이 1,000점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자, 휴가 가기 전 방송 오크가야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공 유이킴님. 아직까지 점수는 안 나왔는데 자 어떤 노래 두 번째 도전은 어떤 노래일지 또 귀가 또 아까 그 양희은의 노래 정말 감성적인 노래 좋았는데요. 그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해 자 두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일지 기대할게요. 네, 고양이도 기대하네요. 기대하세요. 네, 따라왔어. 저 김조한의 버리고 버려도라는 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지냈나요? 궁금했었죠. 내가 없이도 그대로인지 잊은 척 난 웃으면서 살아가기엔 너무 많이 사랑했었나 봐요. 생각해내요 또 올 거면서 괜찮다는 말 거짓말이면서 잊겠다고 잊었다고 때를 써봐도 잊지 못함을 알아갈 뿐이죠. 내가 더 그댈 사랑했나요? 그리 쉽게 없었던 일처럼 변해지나요? 어떻게 시작한 사랑이었는데 모두 어떤 일이 된다면 나도 없는 건데 버려도 참 몰라 자꾸 지워도 지워도 번져가 그댈 담아둔 가슴이 죽기 전엔 소용없나 봐 나를 주워도 주워도 부족한 행복했던 나였으니 그거면 된 거죠 괜찮아 그대가 아파할까봐 쓸데없이 난 또 걱정이 되죠. 누군가가 그 곁에서 지켜줄 텐데 그대 바람은 내가 그대를 다 잊어주는 걸 텐데 그댈 버리고 버려도 차올라 자꾸 지워도 지워도 번져가 그댈 담아둔 가슴이 죽기 전엔 소용없나 봐 나를 주워도 주워도 부족한 행복했던 나였으니
그러면 충분한 건가요? 내가 부르고 불러도 못 듣네. 너무 먼 곳에 있어서 아무래도 닿지 않나 봐. 눈에 지우고 지워져 버린 건 사랑한 그대가 아닌 그대가 떠난 일. 내 곁에 없는 네 자,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그 MR이요. 안 좋은 것 같아요. MR이. MR이 안 좋고 좀 약간 아까도는 없었는데 좀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조절할 수 있으면 제가 조절을 하는데 MR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MR이. 아까 저기 처음 노래하고 비교해봤을 때, MR에 좀 잡음이 낀 건가? 약간 증폭이 된 느낌이 있기도 하고. 네, 그거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이킴의 두 번째 무대였고요. 예약하실 분들 빨리 좀 서둘러 주세요. 네, 예약 안 하신 분들, 방에 계신 분들 많은데. 자, 예약하실 분들은 미리 예약을 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사는 자발적, 사사TV 자발적인 정기구독을 미리 하신 다음에 1대1 채팅으로 누구에게 투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투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참여자는 이거 닉네임이 RHY 이거 졸라 복잡한데 일부러 저렇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저런 분들이 그저 막장일 가능성이 좀 있는데 RHY로 시작되는 분입니다. 점프라는 노래를. 자, 일단 부르시고 잘 부르면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어우, 키자마자 뻥 터지네. 아, 됐나요? 요즘 하루하루 살면서 그다지 재밌는 게 없어. 노는 것도 싫고 술도 식은 동경에도 살짝 귀찮아. 책한 권이 벌써 몇 달째 책장이 넘어가질 않고 그만 먹고 샀던 카메라 위에 우연먼지만 가득해.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사실 마이크가 너무 싼 거예요. 마이크에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여기서 그 좋은 성적을 내기가 힘들거든요. 자, 주간 MVP에게는 2만원의 상금이 누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인기상에게는 젤러팅 이용권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시즌 MVP에게는 도시바 울트라북 최신형 노트북을 드리는데, 오늘은 초반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오히려 좀 지난주보다는 좀 많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처음에 안 좋다가 마지막에 포텐이 터졌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럴 것인지 방송을 좀 일찍 시작해서 그런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민찌딴따라님. 예, 민찌 딴따라님. 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들어볼게요. 내가 한 얘기 너 아프게 하지 마. 마음 갈 죽도록 미워하게 될 거야. 예전 같지 않다는 이 말 무지적인 말은 아니야.
나도 변해버린 내가 낯설기만 해. 너무 착한 건데 그대로인데 oh, I don't know 내가 왜 이러는지 그토록 사랑했는데 여기 있는데 oh, I don't know 이제 나를 찾고 싶어 Baby I'm sorry 너의 뜻도 준비했나봐 이별을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없이 작아지고 외로운지 너무 착한 건데 그대로인데 oh, I don't know 내가 왜 이랬는지 그토록 사랑했는데 여기 있는데 oh, I don't know Baby, I'm sorry. 너의 뜻처럼 lonely. 사랑하기 내가 부족한가 봐. 이런 못났나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이게 저 잘 부르시는데 MR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울리고 막 어우, 이게 지금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노래는 잘 하시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자, 오크가요제에서 그 수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은 MR을 쓰는 겁니다. 다른 분들 배워서라도. 그 목소리가 죽어버려요. 예. 그 다음에 박자가 좀 싱크가 안 맞고, 두 번째는 마이크가 좀 아쉽기도 하고, 그걸 조금만 좀 테스트를 해보시면, 오프라인에서 그냥 부르는 거랑 자기 느낌이랑 온라인에서 듣는 느낌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막 싱크가 안 맞으니까 막 이렇게 서둘러 가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좀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부르신 분은 밍찌 딴따라님이셨습니다. 밍찌 딴따라님. 자, 이번에 오크가요제 매주 토요일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바나나기 바나나기 님 아이 잠깐만요. 네, I think I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하실 분들 서둘러 주세요. 아, 이거 또 잠자리 소리가 나. 아, 이 마이크 상태 정말. 봐봐요. 목소리는 이쁜데 잠자리 소리가 나잖아요. 아, 안타깝습니다. 이 마이크에 대한 아쉬움이 많아요. 목소리가 이쁜데, 예, 마이크가 왜 이렇게 잠자리 소리가, 어? 저기 봄, 여름도 아닌, 가을도 아닌데 잠자리 소리가 이렇게 마이크에서 나는지, 예, 가혹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마이크에서 잠자리들이, 이게 혀를 내렴내렴거리면서 소리가 집중이 안 되잖아요. 안타깝고요. 아우, 잠자리 소리에 막 무슨 정글의 법칙이야 지금 소리가. 정글의 법칙이야 지금 이게. 케이팝 스타 뭐 슈퍼스타 K는 아니더라도 아니 뭐 잠자리에 막 곤충들이 날아다니질 않나 이거 그렇게 귀가 아파 죽게. 자, 다음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뿌님의 세 번째 도전입니다. 똑같은 노래인 것 같은데 아저씨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건 것 같아요. 이분 뿌님. MRC 책 들려요 여러분? 들려요. 들리냐 여러분아 들리냐. 오. 여러분들 들리면 말 좀 해봐요.
들린다 이 새끼야. 조금만 기다려요. 필요한 게 하나 있다면 빨리 안 하면 주둥이는 오직 노트북에. 정말 어쩜 그렇게 내 말 못 알아듣니. 도대체 몇 번을 내가 말해야겠니. 너와 나의 나이 차 소자 우유 사이 내가 해장국을 왜서 너나 F파. 넌 내가 너무 어린 나의 기억 보면 아이 바이 바이 보나 해야 할 것 같은 나이. 넌 아직 너무나 어린 걸 Pick girl 왜거 이제 제발 좀 차려봐. 유신이 어떡하죠. 이러면 안 되나요. 뭘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걸 어떡해요. 유신이 왜 안 돼요. 한 번만 더 생각해요. 그저 나 너를 뿐이죠. 이게 그렇게 요. 가사라도 준비해야지. 어디서 캐드립으로 수작질. 애드립도 함부로 쓰면 옥수수가 다 털려나가. 강원도 야산에 묻히고 싶냐. 야 묻혀서 빨대로 숨쉬고 싶냐. 계속해서 수작 떨면은 너희의 주둥이의 알드랑.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달콤하나요. 좀 가사를 좀 준비해서 오셨는데 애드립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능력이 딸려요. MR로 하니까 상당히 깨끗하게 들리네요. MR로 하니까 상당히 깨끗하게 들리긴 하는데 준비가 너무 부족했어요. 애드립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애드립도 이제 미리 좀 저 준비를 해와야죠. 자, 다음은 엠넷 송중기. 닉네임은 상당히 좀. 자, 예약하실 분들 서둘러서 예약해 주세요.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방송이 아닙니다. 매주 또 다음 주 토요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다음 참여자는 엠넷 송중기님이십니다. 나 닮았나 보다. 내가 인터넷 방송계 송중기야, 유중기. 아, 짜식. 내가 먼저 데뷔를 했어야 되는데 말이야. 자, 엠넷 송중기님의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노래도 송중기인지 아니면 송중군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분이시네요. 죄송합니다. 입술 I just wanna kiss you 라라라 노래해 따라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여성 참가자. Mnet 송중기님의 귀여워, 였습니다. 닉네임, 키오미로, 코여워로 하겠습니다. 코여워. 자, 송중기 팬이신가 봐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 들어와서 참여한 게 아닌가 계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 휴가 가기 전에, 라스트 방송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평균소보다 더 안 와, 사람들이. 내 이 인간들을 정말, 이게 사람이야, 쭈꾸미야. 아니, 아니, 저기, 뭐야, 매주 저기 토요일 날, 오크가야지 하는 건 기억을 못해도, 와, 너무한다, 진짜. 어떻게 그냥, 자, 이번에는, DH, 아까 그분 아니신가? DHY님, 그 새끼, 요거 저 G드래곤 노래잖아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마음을 비우고, 이 양반 왜 이래? 무슨 초음파로 공격을 하려고 그러나? 소리가 또 왜 이렇게 작아? Kunin jettero, kurolega ote. Nanin ni munchi sapigo, nega jamo pongoro go. Mike, an bakumion, no chudungiro, obsever in the kusik, yang shik, yang shik, yang shik. Oh, ja, Mike, ruya pok. Well, an unang, una, una, urbasa. Oh, una, chita, bichigon, nega yang. 그 새끼가 아니라 이 새끼네요, 정말. 아우, 나 못 살겠네, 진짜. 왜 이래, 오늘. 저 힘들어 죽. 자, 예약하실 분들 서둘러서 예약하시고요. 자, 오늘은 아주 뭐, 유신, 휴가 간다고 아주 뭐, 기다렸다는 듯이 도와주시는 것 같네요. 아주 고마워서 죽어버리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네 분 남았습니다, 네 분. 아, 오늘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아, 일찍 마감하는 날. 그래도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오늘은 뭐, 지난주는 정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인기 상품도 많이 나가고 그랬었는데, 이번주는, 무슨 폭탄 맞았나? 연말이라 그런가? 안타까움을 했습니다. 오늘의 MVP가 누가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점수차가 많이 안 날 경우에는, 주간 MVP는 제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코이킴. 코이킴의 도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MR이 안 좋았어요. MR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MR 다운받아가지고 바로 부르지 마시고 부르시기 전에 MR을 다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코이킴의 노래 어떤 노래가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문명진의 널 위한 거짓말이라는 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명진의 너를 위한 거지. 아유. MR이 작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참 미안하다. 우연히 너를 봤을 때 모른 척해야 했는데 난 부르고 말 거야. 네 옆에 그 사람
조금은 놀란 눈으로 누구냐고 물을 때 너 왜 말을 못했니 그냥 친구라고 나를 소개해도 좋아 사랑했던 건 나만의 비밀로 할게 두 사람 잘 어울려요 나를 속인 혀에서 웃어도 하지만 서툰 거짓말이 너무나 슬퍼서 널 볼 수 없어서 잘 들었습니다. 자, 코이킴의 노래 잘 들었고요. 자, 지금 이제 예약하신 분이 한 세 분 남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가 우승할지를 몰라, MVP를 탈지 몰랐는데, 오늘은, 참여하신 분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지난주보다. 오히려 다양한데, 마이크 상태가 대부분이 안 좋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네요. 세 분 남았는데요. 자, 이제 오늘은 제가 내일 휴가를 가야 돼서 오늘 늦게까지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일찍 마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1시간 26분이 지났는데 네, 오크가 제가 원래 2시간으로 이제 저 120분 방송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약하실 분들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마감을 좀 일찍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지난주에도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자, 다음 참여자가 네. 귤레음님이 뭉게구름이라는 노래를 선곡하셨는데, 한국 수력원 뭐 노래.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독특한 노래네요. 바람에
갑자기 끊기네요. 자, 귤레음님의 구름 나갔습니다. 자, 상품 상금 없음? 네, 저기 안내글 참고하시고요. 공개 스타일님 얼마나 뭐 실력자인지 모르겠는데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세한 건 공지사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UCC 오크가요제 매주 토요일 여러분들과 예선으로 찾아뵙고 있고요. 시즌 MVP에게는 상품을 드립니다. 최신형 울트라 북을 도시바 울트라 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에 인기상에게는 질러팅 이용권을 또 드리고 있고요. 자, 코승철의 두 번째 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제가 컨디션이 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승철의 두 번째 무대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한 곡 하겠습니다. 조원석의 고독한 남자라는 곡입니다. 자, 올게 왔다. 쏙. 언제나 난 고독한 남자니까. 나는 네가 좋아. 나도. 그냥 네가 좋아. 나도. 너 좋은 이유 아무 이유 없잖아. 이쁘잖아. 못생겨서 날 버렸니? 돈이 없어 날 버렸니? 날 버린 이유 아무 이유 없잖아. 모르겠는데요? 널 만나 사랑을 배웠는데 네 별이 보너스라니. 울지마 괜찮아 난 터프하니까. 이 세상 여자 너밖에 없냐. 갈 테면 가라. 오헬 올 테면 와라. 컴온 오늘도 난 술 한 잔에 내 몸을 적신다. 갈 테면 가라. 오헬 올 테면 와라. 컴온 언제나 난 고독한 남자니까. 좋다! 빠지고 불타는 내 가슴을 그대로 소화기를 뿌려주어. 갈갈이 찢긴 내 가슴을 그대로 딱 둘러붙여주어. 너 때문에 부모나 가짜 그대로 밤만 메꿔주어. 난 사랑에 품들인 고독한 남자니까. 나는 네가 좋아. 좋아. 그냥 네가 좋아. 정말. 너 좋은 이유 아무 이유 없잖아. 알 수가 없어. 못생겨서 날 버렸니? 맞아. 돈이 없어 날 버렸니? Of course. 널 버린 이유 아무 이유 없잖아. 모르겠는데. 널 만나 행복을 맛봤는데 눈물이 들졌더라니. 맛있다. 웃어봐 좋잖아. 또 시작하면 돼. 이 세상 여자 너밖에 없냐. 갈 테면 가라. 오헬 올 테면 와라. 가만 오늘도 난 술 한 잔에 내 몸을 적신다. 갈 테면 가라. 오헬 올 테면 와라. 가만 언제나 난 고독한 남자니까. 멋있어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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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않을까. 좋구나! 아스! 아스! 이런 예명을. 잘 들었습니다. 고독한 남자. 자, 코승철의 두 번째 노래. 고독한 남자였습니다. 아, 요즘 유신이 좀 고독한가 봐요. 아니, 오늘 저, 하고 3일 방송 안 나오는데 말이야. 다 어디 지금 가가지고 말이야. 에라 오다 똥 밟아봐라. 아이, 엠병으로 메인가인데. 자, 이제 3명의 예약자를 두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 서둘러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마감될 수 있어요. 자, 예약곡이 끝나면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코승철 오늘 저 거의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거 한번 가자. 뿐이고 유신뿐이고 왔어요.
야, 막걸리 좀 줘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참여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 멋있다. 멋있다? 뭐야, 닉네임. 뭐야, 이게. 아이, 닉네임 좀 거지같이 지워가지고. 뭐야, 이게. 멋, 있다? 예, 멋있다. 자, 멋있다님의 노래, Hello,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나오나요? 우리 헤어지면 안 되잖아. 우리 이별하긴 있잖아. 이렇게 나 떠나가면 안 돼요. 내가 하지 못한 말들이 아직 너무 많은데 이대로 나 떠나가지 마세요. 그대이기 때문에 나 정말 그대였기 때문에 나 이대로는 난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그대뿐이죠.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는 내 사랑, 그리운 내 사랑, 날 사랑했던 사랑. 이제는 만질 수 없지만 내가 그리운 만큼 그대도 그리운가요? 내가 미친 듯이 사랑했던 그 사람. Hello. 사랑했기 때문에 나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나 습니다. 아, MR로 불렀으면 더 잘 불렀을 텐데 역시 싱크 때문에. 네, 잘 들었습니다. 아, 싱크 때문에 좀 아쉬워요. 싱크가 안 맞아가지고 아, 안타깝습니다. 자, 노래 잘 하시네요. 네, 근데 이게 자체적으로 부르면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렉이 걸려가지고 싱크가 잘 안 맞더라고요. 자, 예약 다음은 코허강님이십니다. 코허강님의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 허강만큼 잘 부르시는지. 들어보도록. 예약하실 분들 빨리 서둘러 주세요. 들려요 목소리가 안 들려요. 쥐가 찍찍하고 어쩌면 마이크 좀 사.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마이크 좀 사. 아, 진짜 마이크 좀 사. 아무 소리가 안 들리네. 자, 매주 토요일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함께하는 오크가요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약하신 분이 딱 한 분 남았어요.
이런 결과 지난주에 저는 호응이 돼가지고 이번 주에 방심했다가 바로 뒤통수. 자 이제 예약을 하신 단 한 분만 남아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없죠? 더 부르실 분들. 네. 자 오늘은 좀 일찍 마감하면 저번에 2시간 반이었나? 네, 2시간 훨씬 넘어가지고 진행이 됐었는데. 자 오늘의 그럼 마지막 참여자가 되는 걸까요? 자 벌써 1시간 38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 100분 정도 한 건데 자 킹 원 소울입니다. 괜찮은 분이신 것 같아요. 킹 원 소울. 자 잠시 후에 오늘의 MVP 그리고 인기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자 심사하실 분도 서둘러 주시고요. 나 마지막 곡으로 네? 예, 박구윤의 뿐이고 가겠습니다. 어? 코승철이었어? 좋다! 아 이게 서브 아이디구나. 알았지? 저커가 데미의 장식이고 쓰! 좋다!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정말? 여기에 있어도 쓰! 당신뿐이고 그렇지!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정말? 이 넓은 세상 넓다! 어느 곳에 있어도 나 있노!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아 좋아!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오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아~ 비바람 불며 당신 두 손을 아~ 내가 붙잡고 가고 좋다! 돈 없어도 그렇지! 당신뿐이고 좋아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그렇지!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그렇지!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좋구나! 아 힘들다! 당신뿐이다. 그렇구나. 여기에 있어도 라인 업 당신뿐이고 그렇구나.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그렇지.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 아이고 여보야.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비바람 불면 당신 두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어머 살살 돈 없어도 개가 어디? 당신뿐이고 좋아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아 좋아 이 넓은 세상 넓다 어느 곳에 있어도 제발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좋다 뿐이고 헐 뿐이고 고 뿐이고 고 고릴라 당신뿐이다. 아유, 저희 근데 요즘 저 코승철이 좀 죽었어. 유신뿐이고가 좀 나와줬어야지. 이 말이야. 좀 코승철이 좀 변했어 말이야. 변질됐어요. 이거 또 할 때 유신뿐이고 한번 나와줬어야 되는 거거든 이게. 아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네 지금.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아주 그 후행했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신 이제 떠나는 놈이니까 이제 버려야 되겠다. 아, 상당히 팽한 분위기에서.
연말 그 회식 부터 이제 그런 문화가 좀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요. 자, 오늘의 MVP를 이제 결정을 하겠습니다. 10가지 세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수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오늘의 점수는 큰 의미가 없이 실력자분들이 한 두세 번 정도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다들 바쁘게 어딘가에 가셨어요. 예, 밤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자, 10가지 세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의 인기상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기상, 질러팅 1개월 상품권을 받으실 분. 자, 오늘의 인기상은 첫 번째. M넷 송중기 코요. 자, 그리고 랩을 했던 호목 심슨, 네, 코 심슨, 그 아주 그 경상 뭐죠? 대구 살투리를 잘 썼죠. 자, 그 다음에 윈도우 걸, 윗골 세 분이 질러팅 1개월 상품권 축하드립니다. 자, 윈도우 걸은 한 번 참여하시고 가셨. 아쉽게. 자, 그리고 엠넷 손중기님, 네, 질러팅 1개월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랩했던 호목 심슨님 역시 질러팅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MVP 후보 인기상을 다 포함해서 오늘의 MVP는, 와, 고승철이 운이 좋아. 고승철이. 고승철!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에 저 유신뿐 이거를 안 했어요. 기분이 좀 상한데. 오늘 가면 또 이제 한 3일 못 보는데 말이죠. 아니, 왜 그 유신뿐 이거를 안 했을까? 나 좀 불만이 있는 거겠지, 뭐.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MVP를 차지하면서 2만원의 상금 누적, 그리고 시즌 MVP 도전할 수 있는 또 기회 유리한 포인트를 얻게 됐습니다. 축하드리고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냥 간 한 남자가 있어. 유이 킴, 걱정하지 마. 열심히 해라. 형이 잘해줄게. 나중에 22일날 꼭 와라. 네, 형이한테 따라줄 테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어크 가요제 레전드. 참여 안 한 놈은 어크, 참여한 놈은 휴먼, 그냥 옆에서 까는 놈은 언데드. 다음 주에 만나요. 어크 가요제 레전드는 인터넷 노래방의 지존 질러질러팅, 부천의 명물수족관 수중공원이 함께합니다.